에피소드에서 다른 사람이 발행한 표준 화폐를 내가 어떻게 화폐로 인정해 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걸 인정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간단하게 한세 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곱팡은 거대한 단일 시장이죠. 그리고 모든 시장 참여자의 재무제표는 항상 사실만 반영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재무제표 기반의 정확한 크레딧 레이스를 산정할 수 있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기업에 대해서, 모든 기업 혹은 시장 참여자에 대해 곱팡은 이런 활동할 수가 있죠. 그죠? 신용 등급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서 무슨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에서 전년도 재무제표를 가지고 오라, 대차 대조표를 보자, 손익계산서를 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기업의 전년도에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이 사람이 장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하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곱팡입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만으로도 어떤 ABC라는 기업에 대해서 어떤 일정 정도의 신용 공유가 가능하지만, 또두 번째 방식은 원한다면 개별 참여자가 곱팡 주식과 자사 주식을 맡겨놓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AB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ABC라는 기업이 있고, ABC 각각이 뭐 일정한 비율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사전에 정해진 비율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곱팡에다가 자기의 주식 10%를 곱팡에 제시공하고, 곱팡 시스템이 곱팡 주식을 일정 부분 A에게 주는 겁니다. B도 그렇게 하고 C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리스크 해지, 리스크. 이렇게 해서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헤징할 수가 있어요. 헤징이라고 하는 것은 분산한단 말이고, 이걸 희석한단 말이에요. 희석, 딜루션이라고 표현하면, 리스크 딜루션, 리스크를 희석한다, 물에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상, 비즈니스상의 리스크를 곱팡이라고 하는 수천 개, 수만 개 혹은 수십만 개 기업의 풀로 헤징을 통해서 특정 기업의 위험 을 분산시킬 수가 있고, 따라서 개별 기업은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곱팡 시스템에 의한 어떤 표준화폐 시스템, 발행 시스템 자체는 아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금융과학이에요. 금융과학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제가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방안, 1항과 2항에서 내가 전혀 모르는 기업이 발행한 표준화폐라 하더라도 내가 화폐로 인정할 수가 있고, 그 화폐가 시장에서 통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들은 굳이 곱팡과 기업 주식을 헤징 분산서로 맡겨놓지 않더라도 삼성이나 현대 자체의 신용도만으로도 화폐, 삼성이 발행한 표준화폐의 가치를 담보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 중소규모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곱팡에 의한 헤징으로서 자사가 발행한 ABC의 가치를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니까, 스타트업의 경우는 이런 재무제표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MIT, Medical Information Technology라고 해서 지금 몇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죠. 팀 주피터가 주관한 프로젝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곱팡 것도 그 자체가 프로젝트이고, 그리고 뭐 KIT 교육법인도 있고, GAP 표준은행도 있고, 이런 것들은 아직 재무제표가 없잖아요. 그죠? 재무제표가 없으니까 어떤 크레딧을 산정할 만한 근거가 없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